네, 오늘 오전에 광주시에서요 붕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. 어제예요. 현대산업개발에서 진행 중인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어났는데 현재 현장 작업자 6명의 연락이 두절된 그런 상황입니다. 광주시가 이 사고로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진행하는 모든 건축 건설 현장의 공사를 중단을 시킨 상황인데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현장 안전성 여부를 좀 점검하고 있습니다. 부디 인명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요. 이 이슈 함께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타까운 사고가 또다시 발생을 했습니다. 어제 발생을 했는데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 광주 네. 학동에서도 또 참사가 그렇죠. 있었잖아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지금 7개월 만에 또 대형 사고가 나서 광주시에서는 참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부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? 또 같은 회사잖아요. 네, 사실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두 차례 이런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에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겠고 예. 오늘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죠. 지금 -15%대 이제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 부분은 사실 쉽게 좀 치유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인 뭐 악재 최근에는 주식시장에서 악재가 발생하면은 급락을 했다 다시 또 회복하는 부분은 정말 단기적인 예. 악재이지만 이번 사고 같은 경우. 는 사실 좀 누적된 어떤 신뢰도에 대한 평판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고 그 부분이 사실은 앞으로 실적이나 수주라든지 앞으로 벌어질 앞으로 사업 부분에서도 문제시 될 수 있겠다.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지만 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추후 얼마나 또 이에 대한 또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이제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성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사실 그렇게 나온 다음엔 뭐 더 예.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제 관련 주식들 같은 경우는 오늘 급락세가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정말 안타깝게 이 재발 방지책을 네. 마련하겠다 이렇게 네. 얘기를 했는데 또 사고가 나니까요. 당연히 네. 신뢰도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려지기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약간의 반등력을 보여주는 네.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. 네. 네. 사실 뭐 현대산업개발뿐 아니고 최근에 이제 건설주가 좀 시장에서 다시 좀 주목을 받았던 건 아무래도 대선 관련된 테마 이슈 때문인 거고요. 그런 이슈로 해서 사실 저점에서 바닥에서 지금 다소 좀 반등은 했지만 이렇게 또 악재가 시장에서 악재가 나옴으로써 다른 건설주엔 어떤 물동이 튀느냐라는 부분인데 오늘 다행히 뭐 다른 대형 건설사 뭐 GS건설이라든지 뭐 DL건설 그리고 현대건설 등의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현대건설 경우에는 지금 뭐 광고합으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일단 해당 건설사에 대한 어떤 뭐 앞으로 뭐 좀 악영향은 보여줄 수 있지만 예. 시장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려 섞인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대선 이슈로 바닥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그 부분이 일단 올 3월 대선 전까지 사실 반짝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요. 또 실제적으로는 이번 사고로 인해서 다른 건설사들에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. 결국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감사라든지 다시 한번 예.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제약이 생길 수 있고 기존의 문제시 됐던 부분들이 만약에 다시 나올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용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인 그리고 뭐 아무래도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좋지가 않다. 예. 섹터 자체는 전반적으로 좀 우울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만약에 현대산업개발 외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1, 2월 내에는 다시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는 건 이제 대선 공약 관련된 이슈로는 볼 수 있는데 지금 일단은 오늘은 크게 건설주 자체가 움직임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조정을 받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, 만약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괜찮지만 어떻게 좀 중장기적으로 건설 경기에 대한 부분을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은 좀 다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국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사실 어떤 대선 후보가 되든 간에 이 정책적으로 건설주는 볼만하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었어요. 네. 그래서 상승력을 보여왔었는데 이번에 HDC 현대산업개발 이 이슈로 14% 넘게 지금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고 다른 종목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GS건설 같은 경우도 오늘 1%대 빠지고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네. 종목이기도 하잖아요. 이 종목도 역시나 단기적으로는 그리 좋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?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 자체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가이드라인 자체가 변경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우호적인 부분은 아닐 거고 좀 더 푸시를 좀 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
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건설업 자체가 조금은 좀 위축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고 지금 오르고 있는 지금 최근에 급등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테마 성격으로 올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수주라든지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단기 테마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다시 좀 되돌림할 수도 있다. 하지만 오히려 저는 이제 대형 건설사 GS건설 예.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빠졌을 때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또 트레이딩 해볼 수 있다. 두 가지가 좀 같이 갈 것 같습니다. 네, 하지만 네.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또 다른 또 강력한 모멘텀이 네. 나와줘야 한다 이런 네. 말씀이시군요. 네, 알겠습니다. 건설주 전반의 전망까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